예, 안녕하십니까. 터너필 TV입니다. 지금, 그때, 컨퍼런스가, 이 책을 보니까, 갑자기 생각이 나서,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죠. 그때 아마 그 미국에서 오셨다라는, 뭐, 플레이럴스 컨퍼런스를 듣기 위해서, 미국에서 오셨다라는 그 외국인 여자분들이 계셨는데,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책을 냈습니다. 제목은 Granny Knows the Earth is Round and Flat. 참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상당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,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? 제가 그 9.11 테러 얘기하니까 빌딩 3개가 무너졌다, 비행기는 없었다 이 얘기를 하셨죠. 그래서 제가 박수를 달라고 했는데, 상당히 깨어 있습니다. 오히려 그 음모론자라고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좀 갇혀있는 시선이 많고,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아무튼 저 플레럴스 책을 만드셨는데, 그림동화처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읽기도 좋고, 아주 그냥 어려운 뭐 수학 공식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게 없고,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게 아이레벨이 떨어지지 않는다,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. 처음에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하셔갖고,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알아보다가, 결국에는 아시는 분 중에 좀 이렇게 카툰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려주셨다고 하네요.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인데, 그 한국어를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라는 책을 구매를 하셔갖고,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이제 뭐 이제 영어도 하면서 이제 한국어도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서, 아 맞다 맞아 이러면서, 특히 이제 뭐 그 파트 1, 임강엽 작가가 다룬 부분에서는, 아 역시 파일럿가 다르긴 다르다 라고 이렇게 느끼셨고, 이제 파트 2에서는 어떻게 그 미국에 있는 그런 뭐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해박하게 아는 것은 아닌가, 이런 식으로 해서 놀라셨다 그러는데, 이 책을 이제 대학교에 있는 어떤 한국 분한테 줬는데, 저를 꼭 한번 통화를 하고 싶다, 만나고 싶다,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, 제 뭐 정보를, 그러니까 뭐 이메일하고 이렇게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직까지 뭐 연락은 안 왔는데, 제발 이제 뭐 그동안 하도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을 안 듣고 좀 새로운 질문을 들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 책을 이제 갖고 나온 것은, 여러분들 혹시 자제분이 있다면, 이런 너무나도 좀 믿기 힘들지만, 이런 평평지구에 관한 동화 형식으로 만든 이런 것을 보시면 어떤가, 이런 생각하에서 책을 한번 들고 왔고요. 그리고 제가 뭐 캡처한 것 중에 자꾸 그 북극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남극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예전에 그 궁금한 이야기 Y SBS 거기서 뭐 남극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, 뭐 그 지구를 떠나라, 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,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컨셉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. 360도 구에서야 뭐 위와 아래를 나눠서 뭐 북극이 위라 그러면 남극이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, 평평지구상에서는 그게 안 되죠. 그래서 센터가 north, 북극, 그리고 남극은 south는 이렇게 360도 빙 빙벽을 이루고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. 여기에 관한 자료는 무수히 많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캡틴 쿡이라는 사람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, 2년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남극 테두리를 이제 삥삥삥삥 돌고 있는데, 결국에 그 끝을 못 찾았다고 해갖고 뭐 나온 얘기, 기타 얘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북극처럼 어떤 센터에 있고 그런 뭐 조그만 컨티넨탈 같은 뭐 대륙 형태를 떴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겠죠. 그래서 제가 뭐 캡처한 것도 있는데, 이게 중간에 막 웃긴 사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넘겼고, 자 보시면은, 대륙,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륙 중에 가장 높은 그런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대륙은 어디냐라고 하면, 여러분들 이제 구글 검색창에 이제 치시면 나와요. 뭐냐, 안타티카, 남극이다. 그러니까 남극이라는 그 땅이 가장 그게 높다라는 거예요. 수면으로부터 그 높이 치솟았다라는 거예요. 어떻게 가능할까? 자, 보는 것처럼 저렇게 빙벽으로 둘러있다, 이거죠. 360도 구라면 저렇게 될 수가 당연히 없는 거고요. 그러면은 세계일주를 어떻게 했냐? 저상세에서도 당연히 세계일주는 가능하죠. 어떻게 도느냐? 그 300, 위 이렇게 구 형태로 도는 게 아니고,
저는 평평지구 땅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가능하다. 그러면 이제 뭐 나침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다. 에, 그 노을스 그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하고 서가 없다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에, 가운데 센터가 북극이면 어디를 가든 바깥으로 가면 다 남극이 되는 거다 그리고요 NESW 해갖고 뭐 동서남북을 나눈 것은 뭐 더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. 아,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쪽 면으로 끝 가면은 결국에는 어디를 가든 남극을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. 남극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저는 빙벽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에, 아까 전에 뭐 잠깐 보여드렸던 그 글쎄요, 그 플레럴스 북은 어린이를 위한 책입니다. 그래서 가격도 아주 그냥 어린이들이 그 동화 형식으로 엮은 책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 아닌가.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 선생님하고 좀 연락을 제가 몇 번 취했습니다.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어떻게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주변에서 많이 놀라시네요. 책을 좀 여러 권 구매하신 분 중에는 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일본 주변 분 뭐 가족이라든가 뭐 친척이라든가 나눠보다가 다 멘붕이 왔다.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고 뭐 다 읽고 나서도 이해는 가지만 아직까지 자기는 둥근 지구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부터 해서 뭐 여러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식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. 그리고 글쎄 제가 참 그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고 올 하등의 이유가 없었겠지만 무엇이 진실인가의 유무를 따져갖고 결국엔 이렇게 책을 쓰게 되고 결국에 이제 국제 컨퍼런스까지 하게 됐다. 뭐 이제 내일이죠. 이제 하루 이제 오후 2시부터 뭐 정모죠. 안티 캠테리라고 이렇게 모이는데 모든 것은 그 속임수 왜 속이려고 하는가. 결국에는 인간들의 무지가 필요하다. 전 무지를 이용을 해야 돼요. 얘네들은 그래야지 자신들이 항상 그 권력 집단에 남아 있을 수 있죠. 사람들이 엄청나게 깨어있고 막 뛰어난 두뇌를 소유한다 그러면은 속이기가 쉽지가 않겠죠.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 평평지구를 아는 분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. 그때 뭐 디마블이라는 사람도 그랬죠. 자신은 자신의 오감을 믿는다. 자신은 감각이 있고 그 어떠한 자신의 감각도 지구가 1600km per hour로 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증거 자료 또한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최근에도 계속 얼마 전에는 또 그 10마일, 10마일, 한 16km, 17km 가까이 떨어진 그런 곳에서 레이저를 쐈는데 그것이 전혀 곡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찍어갖고 최근에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.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또 그전에는 또 북극과 갖고 360도 카메라를 돌려서 결국에는 태양을 24시간 관측한 것을 올렸죠. 백야를. 그래서 이제 남극에서 찍은 게 있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극에서는 절대 찍을 수 없죠. 아까 이런 빙벽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작을 해갖고 뭐 그런 영상을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360도 한 바퀴를 24시간에서 돌았는데 눈이 뭐 오히려 저 녹아 있다던가 아니면 그대로 있다던가 구름 패턴이 똑같다던가 뭐 기타 등등 해서 조작된 그 영상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지금 이제 볼륨 5에만 올리고요. 볼륨 6에는 똑같은 뭐 내용을 계속 올리면 좀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볼륨 5에서 잠깐 그 평평지구가 어느 정도 와 있나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. 뭐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평평지구 그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은 어떤가. 아마존에서 아까 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내일 오시는 분들은 또 놀랄 만한 자료를 엄청 들고 가기 때문에 항상 제가 뭐 나타나는 데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죠. 그리고 강의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뛰어난 게 없고 그냥 남들이 모르는 부분에서 좀 알다 보니까 조금 이 사람은 더 많이 한다는데 별반 다를 거 없고요. 다만 좀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 갖고 가장 큰 사건은 아마 9.11 테러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
뭐 세계대전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, 물론 이제 뭐, 그 뱅커들이 다 조종한 전쟁인데, 아, 얘네들이 몇 년도에 누가 어떠한 오도를 떨어뜨렸고 어디서 어떤 뭐 컴퍼니를 열어서 군수 물자 자금을 지원했고 이런 것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한국은 점령당했다라는 책에서 이제 나오는데, 물론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제 장본인들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. 그냥 피의자일 뿐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은 점령당했다라는 책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나열을 하는 것은, 결국에는 뭐 모르겠습니다. 3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발발한다 그러면 결국 같은 뿌리일 것이다. 아, 그래서 꼭 보나 마나다. 최근에도 참 그 False Flag라고 위장작전을 통해서 한국을 컨트롤하려는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많이 놀라운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죠. 그리고 그러니까 하도 이제 좀 믿기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슨 그 조작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, 실질적으로 제가 본 곳을 그대로 내놓는 거고,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의심의 눈초리로, 아무리 이것이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좀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나은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내일이네요. 내일 또 이제 이게 좀 뭐라 그럴까, 제가 글쎄 이제 그 턴오프 TV 그 세미나 1차부터 이제 뭐 빠지지 않고 쭉 이제 그 오셨던 분이 또 아까 전화가 왔는데, 뭐 반수용 씨라고 있습니다. 이분이 참 치아가 너무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서 미치고 팔짝 뛴다 그러셔갖고, 제가 뭐 가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또 이제 도움을 좀 많은 분들이 받네요.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한번 선물을 좀 챙겨서, 근데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물질이 나와서 그곳을 알게 됐을 때 아예 그냥 어떤 단체가 어떤 곤란을 겪는다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오픈소스로는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어떻게 녹화하다 보니까 하여튼 플레럴스 또 어린이를 위한 동화식으로 해서 나왔다, 만화 형식으로 나왔다, 요거 이제 설명드리면서, 아 이분이 뭐 존함을 제가 깜짝 잊어버렸는데, 하여튼 그때 그 컨퍼런스에 오셨던 미국 여자분이다, 요까지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턴오프 열TV였습니다. 아이고 이걸 올려버렸더니.